Yes! 아. 나뚜레, 나뚜레 치찬이요, 뭐, 여러분. 후! <laughs> 내 지문 나무치기. 지문 나무치기. 지문 나무치기. 아군지 일단이거 이제 15%왜로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 케이블, 아이고, 일본이라서 케이블이라고 해버리네, 내가. 케이블, 어, 느린 거, USB 2.0짜리. 고고 있고, 나머지는 요거, 요건 뭐 있느냐. 아이고 우리 와이프 건데 내가 다 찢어 버렸네. 이거 이럴 쯤 좋아. 괜찮아요. 내가 사 주는 건데 뭐. 유심 핀하나 들어가 있고요. 케이블 하나 있고요. 끝. 그 와이프 거지만 상남자 답게 요게 15% 작은 사이즈. 어, 뒷면에는 뭐 이런 건 없네요. 그리고 얘는 제가 산15% 맥스 되겠습니다. 나들레 치산 이유면 되겠고요 얘는 화이트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산 블루인데 불량품은 아닌지 제가 한번 전원으로 한번 넣어보고요 아이고야 제가 이거 이거 조금만 사용을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인지 한번 일단 디자인적인 첫 느낌은 무광의 촉감이 조금은 까슬까슬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여기 이 테두리가 좀더 둥글둥글해져가지고 딱 잡았을 때 뭔가 조금 더 편안하고 뭔가 조금 더 아, 소프트한 그런 느낌은 있어요 이 전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가 이렇게 딱 직각으로 날카롭게 떨어졌으니까 손에 잡았을 때 어떤 여기를 갖다가 슉 눌리는 느낌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게감도 제가 이제 전에 쓰던 14%랑 15%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좀 가벼워진 게 있긴 있어요 근데 두 개를 이렇게 동시에 들고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아 이쪽이 더 가볍네 이렇게 느껴지는 정도지 어 이거는 막 엄청나게 가벼워졌는데? 에, 까정은 아니에요 이게 206g이고, 이렇게 187g이니까 19g. 약간 10% 차이가 나는 건데, 둘 중에 골래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가벼운 거를 고르겠지만, 은그 무게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정도의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 그리고 또 지문이 막 많이 묻는다고 지금 굉장히 말들이 많잖아요. 얘가 지금 블루 모델인데. 그래서 걱정을 저도 조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손에 기름기가 많을 때 만지면 또 모르겠지만, 은 그렇게 생각만큼 뭐 지문이 많이 묻고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전에 쓰던 14%도 이 테두리 유광 쪽에는 지문이 진짜로 겁나게 많이 묻었었거든요. 자, 그리고 좌측에 있는 액션 버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액션 버튼을 길게 한번 누르면 매너 모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한번 길게 누르면 매너 모드에서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토글 스위치는 보지도 않고 주머니 속에서 손가락만 움직여도, 아, 지금 매너 모드야. 알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직관적이었는데, 그래도 이 액션 버튼은 그만큼 직관적이는 않지만, 이걸 꾹 누르고 있으면 이제 매너 모드로 들어갈 때, 바다다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이렇게 느낌이 오기 때문에, 그것만 좀 기억을 하고 뭔가 익숙해지면, 그나마 안 보고 나서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지 않을까. 또그로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아쉬웠던 점은 이 액션 버튼 기왕 하나 만들어줬으면은 짧게 한번 눌렀을 때, 짧게 에, 에, 두번 눌렀을 때, 그리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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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을 할수 있게끔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길게 누르기 딱 하나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 버튼이 뭐 주머니 속에 있거나 가방 속에 있을 때 잘못 눌려가지고 오작동을 염려 했을 수도 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럼 왜 전원 버튼은 왜 에, 길게 누르기? 에, 두번 눌러가지고, 뭐, 애플 페이 만들기도, 한번 눌러가지고, 그냥 꺼지기. 이런 식으로 제스처를 다 해줬잖아요. 그 말이 조금 안 되지 않나, 내 생각에는. 그래서 요거는 좀좀 다음 OS 업데이트 할 때, 요렇게 제스처 한 번, 두 번, 아니면 막세 번까지도, 막 다섯 번까지도 나는 문제 없어요. 예, 네, 넣어줬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어,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이 액션 버튼을 커스텀할 수 있는 메뉴 안에 있는 UI가 굉장히 멋지고 세련이 되었다. 만약에 이 버튼을 카메라로 설정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카메라로만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후면 카메라로 띄울래 아니면 전면 카메라로 띄울래 동영상 촬영으로 할래 아니면 인물 모드를 뒷 카메라로 할래 앞 카메라로 할래 여러가지 옵션을 제공을 한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음성 메모도 뭔가 떠올랐을 때 빠르게 빠르게 메모하기가 길게 누르고 오늘 아는지 3일째니까 세수해 끝 물론 내가 이걸 메모를 한다고 해가지고 꼭 세수를 하라는 법은 없어요 하. 에쥐만 언젠가는 하겠지. 어. 그리고 제가 뭐 영상 조금 재미있게 찍으려고 막 바보같이 막 찍고 그러니까 내가 우습시. 어, 내가 얘네가 뭐 우습시, 우습시 포트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 뭐 혹자는 USB C 포트라고 하는데 USB 3.2 Gen 2라고 하는 스펙의 에 구멍이가 달려가 있고요. 아이폰15 프로 말고 그냥 렌즈 두개 달린 그냥 아이폰15 있잖아요. 걔는 USB-C 구멍이 2.0이라 그래가지고 얘보다 스펙이 훨씬 더 낮습니다. 이 데이터 전송 속도가 걔는 480Mbps. 얘는 걔보다 20배가 빨라요. 그래가지고 10Gbps. 하지만 동봉되는 케이블은 똑같이 USB 2.0. 그러니까 느린 아이를 주는 거예요. 그니까 얘가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 케이블이 2.0이면은 그냥 2.0으로 속도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 재성능을 발휘를 하려면 시중에서 조금 더 비싸고 굵기도 두꺼운 이러한 케이블을 구매를 따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아이러니, 어르이니왜 이러니 이상한 게 말입니다. 충전 속도는 20W로 똑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실망스러웠던 점은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얘를 찍으면서 외장 SSD에다가 직접 동영상을 저장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일반 코덱 영상들도 여기에 저장이 되는지 그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거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코덱은 외장 장치에 저장을 하기 옵션 자체가 설정이 불가능하고 이 프로레스의 HDR에 4K에 60 프레임으로 설정을 했을 때만이 외장 SSD에 저장을 시켜줍디다 예. 그래서 그 옵션을 키면은 프로레즈가 지원되지 않음. 외장 저장 장치로 녹화할 때는 프로레즈 4K 60프레임 퍼 세컨드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외장 SSD를 꼽고서 이 옵션을 켜면은 이게 활성화가 돼요. 그 녹화하고 있으면 여기 조그만 글씨로 USB-C라고 표기도 되고 이 SSD를 컴퓨터에 연결을 해 보면 실제로 이제 저장된 영상이 보여요 근데 이 옵션은 이 같은 시간 대비 동영상 파일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이 동영상 파일 포맷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거를 활용할 일은 진짜로 많지 않지 않을까 몇번안지 않는 거야 이거? 이거?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USB 3.0 포트랑 케이블을 동봉을 해줘도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20W 충전은 심지어는 라이트닝 케이블로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맨날 유선으로 컴퓨터랑 연결을 해가지고 뭐 아이튠즈에 아이폰 백업을 할 거예요 아니면 유튜버라서 맨날 이걸로 찍은 동영상을 유선으로 컴퓨터에다가 옮길 거예요 사실 동영상도 이거 케이블 찾아가지고 구멍 꼽고 저기다 구멍 꼽고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전송을 하느니 그냥 에어드롭으로 그냥 전송해버리는 게 오히려 전체 시간을 더 빠를 경우도 많거든요 이거 마치 팀쿡이 아, 거봐 usb 30 케이블 넣어주고 포트 넣어봤자 네가뭘할수 있는데 그냥 USB 3.0 포트랑 케이블이 있어가지고 니가 기분이 좋은 거 빼고 뭘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일반 사용자의 90%는 라이트닝이랑 똑같다니까? 라고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반박을 못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뭔가 찜찜합니다. 또 제가 뭐 출장이나 여행 다닐 때 여러분 이런 거 멀티포트 충전기 가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포트가 3개인데 꼭 USB-C 케이블 2개에다가 라이트닝 1개를 꼭 가지고 다녀야 돼. 왜냐면은 아이폰 충전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로 바꾸면서 이새 케이블을 USB-C 케이블로 바꿀 수 있... 아니죠. 예. 계속 사용하고 있던 에어팟 프로 요거를 또 새로 나온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한 너는 라이트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마치 팀쿡이 내 얼굴 바로 앞에서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뭔가 USB-C로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야 되는데 뭔가 조금 찜찜해. 음. 그래도 뭐 라이트닝 보는 나으니까 그걸로 위안을 삼아야겠죠. 예. 그리고 카메라 또 고스트 현상 많이 개선됐다고 언급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제가 나가가지고 약한 5분 정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5 프로 예. 똑같이 고스트 현상이 예.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폰 화면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개선된 사항을 찾기가 좀 쉽지는 않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밤에 사진을 찍더라도 이렇게 고스 현상 나온 적이 저는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방금도 제가 일부러 실험을 해 보려고 일부러 막 찾아다녔는데도 쉽게 이게 현상을 재현하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막 크게 막 이렇게 걱정을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제 프로맥스와 프로의 어떤 이줌 화각 차이 정도는 이제 보시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S23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공연장에서 이제 출연자의 얼굴을 굉장히 땡겨서 찍는다거나 할때 너무너무 유용하게 잘 썼는데 또 반대로 그거 이외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진 않았거든요. 이 망원 줌이 얼마나 땡겨지냐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 취향도 많이 타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얼만큼 땡겨 찍는 거를 좋아하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발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안투투 벤치 막그 앱을 돌려보면서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이죠. 두 손을 갖다가 번갈아 가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중반에는 15%가 14%보다는 조금 덜 뜨거운 느낌적인 느낌이 막 들었으나 또 후반 가니까 또둘다 되게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리고 안투투 결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14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실사용을 하던 모델이고 또 여기는 심카드도 꼽혀 있고 좀 환경이 조금 완벽하게 같은 환경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의 이야기는 귀뚝으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귀려 이렇게 아이폰 15 프로랑 아이폰 15 프로 맥스 발매하는 날 제가 일본에서 한번 급하게 사가지고 잠깐 사용해 본 소감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마지막까지 영상 봐줘서 감사드리면서 에, 에, 들어가세요.